차라리 건호가 나. 난 저 자리 싫어. 이제 겨우 너한테 적응됐단 말이야. 경아는 무서워. 사실 그동안만 안 하려고 했는데 나 말해야겠다. 3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가 병원에 데려와서 얼떨결에 했어. 뭐? 그럼 나만 안 했단 말이야? 야! 너도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안 시키고 공짜로 죽치고 앉아있을 거야? 아, 누나가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 얘 이모네 집이라고요. 그치, 이모? 아는 척하지 마. 이제부터 이 언니 월급은 너희들한테서 뽑아야겠다. 예, 주문 좀 확실히 받아라. 들었지, 사장님 말씀? 이야, 진짜 아는 사람이 더 무섭네, 이거. 아니, 그러길래 내가 한다니까. 왜 나 안 쓰고 생돈 들여 사람 쓰는 거야? 난 마음이 약해서 니들한테 자꾸 돈도 못 받고 나 그래서 망할 지경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언니한테 돈 확실히 내고 그리고 외상은 절대 사절이다. 와, 이제 이 집도 땡이다. 이 자식들, 나가 껴먹을 껴. 알았어요, 떡볶이 1인분만 주세요. 사장님, 여기 떡볶이 3인분이요. 네? 싫으면 나가든지. 우와, 대단한 분식집이야. 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네가 아까 화장실에서 한 얘기도 사실이야? 몸도 우람해지고 귀도 막고 터미네이터처럼? 야, 내가 왜 비싼 떡볶이 먹고 거짓말하냐? 여기 있는 이 물을 보면 모르겠냐? 얘가 제일 빨리 했으니까 체급도 튼튼하고 씩씩하잖아. 그럼 나도 빨리 해야겠다. 뭘 빨리 해? 있잖아. 야, 너 미쳤어? 이모도 여자야. 뭐? 여자? 반품 많은 녀석이 이모한테 여자가 뭐야, 여자가? 그게 아니라 남자끼리 하는 얘기라는 거지, 남자끼리. 수염도 안 난 것들이 남자는 무슨. 아니, 뭔데? 이모, 이모는 정말 주책이야. 여자 뭐 창피한 것도 있어야지. 뭐야, 임마? 아, 뭐 알았다. 영원 안 입고 와서, 아휴. 야, 근데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우리 엄마 알아서 다 해줬는데. 맨 처음엔 속았지만. 아니, 우리 엄마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야, 뭐 좋은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엄마. 아휴, 돈 드릴 생각이면은 아예 얘기하지도 마. 그게 아니고요. 저도 체격 좋아지고 싶은데. 아, 그럼 운동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아니, 의학적 방법이 있다던데. 또 돈 들일 생각이지, 우리 돈 떼장? 너 그게 수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기는 해? 그게 그렇게 비싸요? 아, 당연하지. 운동이나 하면 되겠네. 아니, 종필이도 했단 말이에요. 뭐? 아유, 돈도 많다, 종필이네. 비디오 가게 잘 가나 보지? 엄마, 아들보다 돈이 더 중요하죠. 저도 수술 시켜줘요. 아니, 네가 어디가 살쪘다고 지방 제거 수술을 해. 종필이는 뚱뚱하니까 했겠지만. 네? 아이고 참, 아유 시끄러. 아유, 떼쓸 걸 떼써야지, 원참. 아이고. 우와. 와. 아니, 근데 얘는 도대체 화장실에서 몇 시간을 있는 거야? 지니야! 지니야! 왜 그래, 지니야? 엄마, 나 지니야. 할 얘기가 뭔데? 저도 수술 받고 싶어요. 그래서 멋있어지고 싶어요. 아, 네가 수술할 데가 어딨어?
어디 살이 쪘다고 지방제거 수술 타령이야. 아, 엄마.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무슨 쌍꺼풀 수술 해달라고 그런 줄 알았네. 아, 됐어, 가봐. 별 싱거운 녀석을 다 보겠느냐. 시켜주기 싫어 가두세요. 수술해서 아픈 거 바로 전하고요. 아니, 별걸 다 가지고 속을 썩이네, 근데. 아이고, 참, 죄송해. 엄마는 중3 때 했는데 요즘 애들 빠르다더니 우리 진이 시집가도 되겠네. 엄마 창피하단 말이야. 아이 그게 뭐가 창피해. 당연한 건데. 난 이제 체격 좋아지긴 다 틀렸어. 너 그거 아무나 하는 건 줄 아냐? 너 이제 큰일 났다. 그래, 너 어쩌면은 성장이 멈출지도 몰라. 뭐? 그래, 제때 안 하면 되게 안 좋대. 키도 짝달만하고 몸도 부시맨 같고.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우리가 너무 심했냐? 심하긴 뭐 심해. 내가 다음 거에 비하면 이 정도 코끼리 비스켓이라고. 멍청한 녀석, 내가 복수한다 그랬지? 참나 기가 막혀. 아이고 난 또 뭐라고. 그러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널 수술시켜달라고 전화를 하라고?